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옥상에 올라왔더니 이 아이 삭소롬이에요. 삭소롬 구루미네 힐링 가드님이 보내준 건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네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오면서 목대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요 위에 이 보이시죠?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목대가 부러져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새로운 삭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그 부러진 아이 여기에 심어뒀는데 이 아이도 뿌리 내린 것 같아요. 이 아이 뿌리 내렸거든요. 뿌리가 내렸고, 그리고 풍로초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 아이도 완전 뿌리 내리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예쁘죠? 풍로초는 삽목을 하면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풍로초 아이들 더 잘라서 이렇게 삽목했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다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풍성한 화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꽃이 하나하나하나 예뻐요. 이 아이 여기도 꽃대고 요거도 꽃대고 이렇게 꽃대가 조롱조롱 올라오는데 추자도 사랑초, 추자도 사랑초라고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잎이 한 3,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알뿌리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 알이 이 속에도 꽃대가 조롱조롱 달렸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여기 알이 이렇게 콩보다는 조금 더큰 그런 알뿌리 알 모양들이 이렇게 쏟아져서 왔거든요. 그래서 몇개 달리지 않아서 이 아이 언제 크나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쁘죠?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핸드폰을 들고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가서 핸드폰 들고 와서 이렇게 켜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이 보라색 삭소름 꽃이 진짜 예쁘네요. 보라꽃, 이 핑크꽃도 예쁘던데 보라색 꽃도 너무 예뻐요. 예쁘고 우리 풍로초도 큰 화분 하나 있는데 그큰 아이에서 이렇게 떼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삽목해서 키우든 뭐 입꼬지를 해서 키우든 이렇게 저는 자라는 잘 살아주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옆에 지금 이 아이도 구루미가 보내준 건데 속에서 이렇게 삭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뭐 산세포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아이도 코끼린요. 코끼린 요 빨간 꽃인데 이 아이도 이제 발이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꽃 피어줄 지게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꽃이 피어줄 때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늘하늘 꽃대에서 이렇게 꽃필줄 이런 하늘하늘한 애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상에 예쁘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